얼굴에 과학이 방해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란 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릇된 과학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변했다고 그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는 참으로 좀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과학 보는 눈이 우리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과 과학 그리고 성경에선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목이 성경과 과학인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영생을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것도 다 맞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아니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 있다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믿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라고 진짜 그리고 한 게 뭐예요? 그게 유실론적 실존주의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거 싹 치워버리면 뭐예요? 그게 무실론적.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창조주 하나님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은데 그걸 찬양하면 너무 우스운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존 자체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너가 나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데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금방 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그러거든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뭐래?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영어로 보면 뭐예요? I am who I am. 직역하면 번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너 설명해봐. 나 몰라. 그런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하는 거죠.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이해. 너는 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넌 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성경에서 그라는 하나님이라 그런 건 한 번도 성경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바울 마음속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이에 너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같은
로마서 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지라.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넌 나 이해할 수 없다. 그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그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너희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가 어때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맞다 얘기하는 건 성서 변증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변증학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전제적 접근이란 말을 합니다. 전제란 거는 우리 영어로는 프리서포지셔널인데 이게 전제란 말이 똑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약간 미리 뭐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정해놓고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냐면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상당히 초월적인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초월적이다라, 초월적 접근이란 말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분히 철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되게 얘기들 합니다. 증거를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선서 두 번째는 말 증거적 접근, 에비덴시아라다 그래요. 증거적 접근.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고 나한테도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 하나님 진짜 만드셨다면. 그래서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자연계를 보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하다. 사람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학, 감각기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과학 여태까지는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전제적 접근 방법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증거적 접근도 분명히 중요하죠. 만약 증거적 접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도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적이다. 사실 초월적이다 뭐 이런 말하고 사실 맞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 이제 초월적이냐 증거적이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보이는데,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뭐죠? 그분이 만드셨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이 만드신 증거가 있죠, 이 땅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때문에, 이거, 안 무너지고 살잖아요. 이 공기 가운데.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예.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은혜란 거는 다분히 뭐예요? 초월적이죠. 증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당연히 초월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줬다. 그렇지만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정말로 대기권을 보니까 대기는 산소가 몇 퍼센트예요? 21%란 말이에요. 근데 1%만 높아져도 어떻습니까? 대기권은 산소가 우리 숨 쉬는데 필요하다고 1%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이 한번 나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산소량이 많아가지고 1%가 낮아지면요 여기 호흡이 거쳐지냐, 1% 낮아진 게 아니라 조금 낮아진 거거든요. 1%만 낮아져도 숨 쉬는데 벌써 힘듭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누군가가 했다는 거죠. 영혼. 영혼은 뭐 물어보나마나 뭐예요? 초월적이죠. 자, 하나님.
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터치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프리서버시녀라 한 분이 에비덴셜하게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분히 뭐예요?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이건 뭐예요? 당연히 증거적이죠. 심판의 예표가 한번 있었죠. 노아홍수. 아, 심판이라는 자체는 그렇지만 초월적이지만 당연히 노아홍수는 분명히 이 지구 땅에 있었으면 뭘 남겼어야 돼요? 그 증거를 남겨야죠. 이제는 여러분께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변증, 성경에 맞다를 우리가 올 때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전제적으로만 접근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터치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증거적 접근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좁은 시야로만 어때요? 하나님을 가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다분히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아, 진화론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진화론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진화론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한테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도저히 내 이성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월적 조금만 진화론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실존주의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데 진화론의 영향을 깊게 뿌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가 두 개를 다 버릴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증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포기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세미나리에 있을 때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세미나리는 프리서포시널 수풀이다. 이 한마디는 끝이에요. 더 이상 질문이 안 돼요. 지금 세미나리에 있는 우리 다 아신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가시면 이런 에비덴셜한 증거에 대해서 딱 막아버립니다. 그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건 것만 하지 에비덴셜한 거는 우리는 안 한다. 우리 학교는 프리서포셜한 거라고 딱 못을 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화론이 틀렸다고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령에 대한 밸런스를 분명히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어를 한다는 거는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편견이 없다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다. 왜냐하면 다 이것저것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잖아요. 확실하다. 5로 나오니까 숫자로 나오잖아요. 확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뭐 실험을 하고 거기 나온 것만 얘기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편견이 없다, 객관적이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네.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 과학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그래서 과학주의라 그럽니다. 과학자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같이 욕심도 있고, 우리같이 결혼도 하고, 예. 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과학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학자도 어떤지 우리가 답이 나오죠. 과학자에 대한 사실.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객관적이 아니죠. 누구한테 가장 많이 우리 학생들은 영향을 받을까요? 네, 선생님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지도 교수님한테. 예. 네. 자기가 봤던 레퍼런스에.
인간임으로 확실치 않죠. 우리는 다 확실하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오차범위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처럼 가끔씩밖에 진실을 얘기 안 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 과학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일이지만 사용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과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아니냐면 과학을 하고 있는 과학 다가 문제죠. 아, 창조 삼박자란 말이 있습니다. 이 창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정말로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것이 사실이냐는 걸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래서 크리에이션 트릴로지라고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가요? 여호와의 책.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맞냐 틀리냐는 우리는 그게 맞는 얘기하냐 틀리냐는 얘기를 하는 걸 첫 번째 잣대는 뭐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성경하고 틀림은 something wrong인 거죠. 이 세상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이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 틀리면 그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누가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증거적, 에비덴셜한 얘기죠. 아까 얘기한 건 초월적인 얘기죠. 에비덴셜하게 우리는 우리가 봐가지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라면하고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돌이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야 이거는 정말 누가 만들었다. 그 돌, 물이 막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게 막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 사랑도 하잖아요.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냐, 이거죠. 예.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창조, 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맞다면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열매가 그것과 진화론적으로 나온 열매와 비교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분명히 이쪽이 좋은 열매가 난다. 여러분 뉴에이지스트 세도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밤이 되면 또 소리가 슬러집니다. 인간적인 결국에 잣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의 동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동성연애 오케이. 네, 나체주의 오케이. 즉 뭐냐면 열매를 보고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창조가 맞냐 틀리냐 알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성경하고 맞느냐. 그게 틀리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기원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빅뱅이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과학. 그거 전체 과학적으로 맞느냐. 빅뱅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법칙으로 나오고 법칙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백빙이란 이론이 어때요?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네, 삶은 막연하고, 우리가 우주의 한 부분이고, 이런 영향을 줘가지고 가치관을 흔들리게 한다면 틀린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는 건 어디에 있는 창조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창조입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 제가 사실 신학교에 있을 때라든지 첫 번째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물어봅니다. 지금 나온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 몇 번인가 더 질문해야 돼요. 그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한참 물어봐야지 그때서야 사실인가? 사실이라서 믿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 읽으면 꼭 더 읽고 싶은 게 하나 있죠. 14절이죠?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도저히 터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느끼기도 너무 어려운 그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프리서포션한 하나님께서 에비덴셜하게 탁 오신 그 사건, 에비덴셜하고 하는 우리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우리는 우리 땅에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성경도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게 사실이 맞는가 들춰보는 그 답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답 안에서 열매도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우리의 죄도 그 안에서 씻어지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얼월드 진짜 세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세상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